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1절부터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곱 가지 덕목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궁극적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멀리 내다볼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풍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강해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모조품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모조품이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이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처초에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라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가르침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냐 하면 경험, 내가 뭘 봤다든지 들었다든지 하는 어떤 그러한 경험, 주관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면 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처럼 확실한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반을 두게 될때 아무리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2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또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정말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기 12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제목을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지 제목을 가지고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21장 이제 18절 거기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세번 부인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내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묻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묻는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 이거 다 이야기를 이제 끝내신 다음에 2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해서 결국은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늙어서 결국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죽기 전에 내가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서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세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십자가 사건이 생기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실족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 돌이킨 뒤에는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이 확실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절에 있는 여기 말씀처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내 형제들을 강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는 뭐냐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일이 합당한 줄로 내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도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야 되고 이 장막에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15절에 있는 대로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가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애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또 이렇게 하는 일이 합당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지런하게 성도들에게 이 일들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세 번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중대한 말씀이 세 번 나옵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13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이제 돼 있고 15절에 또한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많은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이제는 글로 써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자꾸 읽지만 성경 말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잃어버려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에 가셔서 신명기 말씀을 가서 보시면 신명기가 둘째 율법이다 이제 그런 의미의 그런 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도 역시 죽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잊어버린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받는 그와 같은 그 베드로 후서와 전서의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진리들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고 기억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사도 이 자리에 서서
어떨 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는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보여주신 것 같이 모자나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내가 안다. 이 장막, 몸이라고 이런 장막을 벗고 그리고 내가 이 몸에서 탈출해야 될 것 같은 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그 임무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또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사람이 땅에 죽습니다.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남아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은 사람은 죽지만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손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들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말한 것, 그것도 말해서 결국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 말로 된 구전만 우리에게 남게 되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 반드시 말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진실한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같은 날 그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글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주시고 보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 이렇게 구전이 되어오는 그런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라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같은 경우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신명기에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건데 거기 가서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글자로 남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매일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첫째 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대지의 말씀은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경험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권능이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너희에게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에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하얗게 빛나게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그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게 되시고 동시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가서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는 자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그 말을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16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꾸 나와요. 여기 우리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 마가, 마태, 그 다음에 누가는 이 변화선상의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누구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것을 여기 나와 있는 마태와 마가와 그 다음에 누가와 그런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록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침례자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언자 중에 하나라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할 때 누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와 같은 그 경험의 확증을 지금 베드로가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며칠 뒤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확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산상에서의 놀라운 것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확증해 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화산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님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그와 같은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복음서 모두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외친 게 뭐예요? 왕국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왕국의 도래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사건들,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가서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런 왕으로 재림하셔서 그래서 왕권을 가지시고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 이것을 지금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며칠 뒤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몸이 변화가 돼갖고 땅에 있던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예, 정말 하늘의 왕좌에 앉으신 정말 해처럼 빛나는 그런 예수님이 모습이 이제 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증해준 그와 같은 말씀이 변화산 사건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변화산에서 이걸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3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왕국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왕국이 임하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하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내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왕국이 임하게 되고 재림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것을 확증해 주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이 말세에는 성도들이 귀를 가리고 이 교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서 귀를 자꾸 이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런 이 꾸며낸 이야기에 돌아서는 그와 같은 때가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베드로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16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럴 리는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리는 없다. 예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그와 같은 경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화산 경험에서 얻는 교리가 뭐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증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동등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많은 종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종교인지 아닌지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테스트가 있어요.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실한 고백이 나와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분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고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가셔서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3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별세. 별세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기독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정의가 내려져야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뭘 얘기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또 율법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엘리야는 대언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모든 글을 완성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증해 준 그와 같은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확증해 준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그 이후에 영광이 있다.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왕관이 있다.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 사람들의 구분이 안 되냐면 왜 예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하면 되지 왜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초림이 있고 왜 재림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 전에는 지금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이 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은 그럼 영광 중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 다음에 반드시 영광이 뒤따라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에 참여하시게 이제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역시 너희도 역시 고난을 먼저 당하고 그 이후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가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열두 사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 다음에 요한 어떻게 됐어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그래서 그 황량한 그런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적긴 적었지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전승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앞으로 달려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는다 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전승기록이 있듯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도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영광이 있은 다음에 고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을 취해서 살게 되면 그냥 예수님께 놔둔 게 받을 게 아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이 기독교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베드로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걸 봤어요? 예수님이 변화하는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나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런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러 그런 경험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적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절 초반부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초반부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두 번째 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험은 시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랬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변화산상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나의 모든 경험과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가 있다. 영원히 남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건 다 객관적인 거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험이 중요해도 경험은 사라질 수가 있고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확실하게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빛을 낸다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경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거다.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우는 게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다. 이 성경 기록이 다 대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대언자들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인데 이 대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사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그래서 기록해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면에서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의학 분야도 좋아지고 있고 뭐 교육 분야도 좋아지고 있고 수송 분야도 좋아지고 있고 지금 KTX 타고 가면은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가게 되고 그렇죠? 예, 지금 비행기도 이제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들도 만들고 있고 통신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인터넷이 얼마나 빠르고 좋아졌어요. 컴퓨터가 발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하고 정말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악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은 사악하고 더럽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의 마음의 그 사악함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료 기술이 이제 발전이 돼서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오래 산다는 게 곧 좋은 삶을 산다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래 살 수 있어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열린다고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100세까지 사는 게 그게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정말 100세, 120세까지 사는 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삶일까 나쁜 삶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수명이 늘어나고 문명이 발전하고 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류를 이렇게 잡아매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회가 점점 악해집니까? 좋아집니까? 요새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사회폭력, 특별히 학교폭력 얘기가 맨날 나오잖아요. 아이들 왕따시켜서 아이를 아주 완전히 바보 천치로 만들고 정신이상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날이 점점 좋아진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거짓 대언자들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거짓 대언자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경고하시고 사도 바울도 경고하시고 사도 요한도 경고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경고해 주는 것이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아들이 임하는 그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때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와 같은 때인데 이렇게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는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빛처럼 빛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확실한 대언의 말씀,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가서 보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재림이 없다 그러고 예수님이 안 온다 그러고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아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재림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때가 분명히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서 누가 이걸 증명해줬어요? 모세가 증명해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증명해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증언해줬어요. 또 누가 증언해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하나님께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가서 20절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 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대로만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교회가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언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 대언자가 기록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해석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성도들에게 성경말씀 함부로 읽으면 안 돼. 특히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잘못에 빠진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20절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영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마음껏 읽으셔도 됩니다. 어떤 말씀이 심지어 틀린 해석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21절에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게 아니다. 내가 적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강요해서 이걸 적으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해서 그것을 적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서신서가 있어요. 또 베드로가 적어놓은 서신서가 있어요. 또 마태가 적어놓은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또 훌륭한 시인이었던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적어놓은 그와 같은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잘못 이해해갖고 아 여기 앉아서 이거 글을 적는 사람은 꼭두각시인가 보다.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적으라는 대로 무조건 그냥 이렇게 적기만 한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뜨거운 그와 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를 잘 지을 수 있는 감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배경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용하셔서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가 배운 학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 베드로가 적은 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적어 주셨어요. 아주 열렬한 성격의 소유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 야, 참 논리적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환경과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시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주셔서 그 사람이 적은 말씀이 하나도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19절에 나와있는 것처럼 예,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어요. 다 죽었지만 뭐는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경험은 또 잘못 왜곡이 돼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영원히 변개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요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신 에러가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점점 더 많은 진리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히 서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들 너희가 기억하고 살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우리 몸의 휴거와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런 소망을 갖도록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기억해라 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해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